2페이지 중개 지금 5월 달이 아마 공부하기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행사도 많고 방해하는 요소도 많고 또 옆에서도 포기하라고 하는 분들도 많죠. 물귀신들도 많고 참아야 됩니다.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고 인터넷에 합격 수기 보면 6개월, 3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너무 오버페이스 하신 분들이 오히려 힘들어요. 6개월 동안 버티려고 하면 이미 정상에 올라가신 분들. 지금은 모의고사 보면 17.5점 정도 나오면 적정한 점수입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예, 지금 전과목 60점 이상 이렇게 나온 분들은 굉장히 아마 고통이 심할 겁니다. 그 너무 오버페이스 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페이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리듬을 주면서 해야 되고요. 너무 안 했던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자, 22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고용인이 있는데 고용인은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 고용자, 사용자 하면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사장은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직원은 실장을 말하는데 흔히 동네말로 실장. 그래서 고용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는 할 수 없고 보조만 할 수 있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자, 고용인의 개념을 봤고요. 자, 그러면 22페이지 1번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업무 개시 전 밑줄 지났죠. 시험에 28회 때 출제됐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29회, 28회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올해 나온다면 뭐가 더 나올 확률이 높아요? 29, 28 중에서? 예, 그렇죠. 작년에 나왔던 게 똑같이 그대로 올해 나올 확률은 좀 더 희박합니다. 지금 이건 28회 때 나왔잖아요. 동그라미 1번은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사후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따라서 자격 확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고용신고할 때도 소속공개사 자격증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보면은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51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첫 번째 등록 신청,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 고용신고 모두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자격증 미제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출하는 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입니다.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4번을.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5월부터 제가 비교를 계속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비교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직원인데, 쉽게 말하면 고용인이 직원인데 직원은 고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입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협회 같은 데서 지금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만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용역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 보고를 하겠죠.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제가 볼 때도 이게 참 자격증 있는 사람만 근무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옛날에 안산의 부동산 사기 이런 게 보조원인 자매들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원들이 사고를 아마 많이 내게 되면 앞으로는 보조원은 근무 못하게도록 법으로 막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조건 자격증 있는 사람만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뭐 사실 다른 모든 직업이 변호사든 그게 쉽진 않아요. 변호사, 법무사 밑에 근무하는 사무장들 자격증 없잖아요. 그 무조건 법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그 사무장 근무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는데 공인중개사만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다른 유사 자격증과 비춰볼 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예, 오늘 했죠. 외국인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의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직접 등록관청이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6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직무교육 보조원이 될 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소속공개사 될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 세 개는 사전교육,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예방교육은 사후교육이라고 했죠.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그 다음에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만? 업무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상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실장이 떼먹고 도망가버리면 그건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민사 책임 및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 동그라미 기억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고용자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와 해당 고용인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 의뢰인은 선택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디귿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양벌 규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미엄은 행정상 책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에게는 민사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있고요.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 민사 행정상 책임은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과
과실 책임 중에서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이 더 무겁죠. 즉 사장에게는 과실이 없어도 직원이 손해를 입혔으면 사장이 배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잘못했으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 사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형사 책임이 바로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양쪽을 다 벌한다는 뜻이죠. 즉 직원이 잘못했는데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것을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양벌 규정에 보니까 법 제50조에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법 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 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절대로 징역가는 일은 없죠. 벌금형만을 과합니다. 다만 이게 바로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죠.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는다는 말은 양벌 규정에서 벌금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한 번 더 볼까요? 이 직원이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면 의뢰인은, 즉 일반 국민들은 이 실장한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1억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양쪽에 각각 1억씩 받아서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만약 사장이 1억을 배상했다면 직원한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 사장이 1억을 배상했다면 현실적으로는 다 사장들이 배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의뢰인들이 손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버리면 바로 협회 공제금을 청구해서 받아버려요. 그럼 협회는 개업 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개업 공개사죠. 그럼 개업 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건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사장인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은 민법 용어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근데 구상권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업에서는 보면 사장만 계약서에 도장 찍지 직원 보고 도장 찍으라고 하는 걸 보지는 못했거든요. 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해버리면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사장이 된다면 직원들 무조건 도장 찍으라고 해야 돼. 계약서에 실장들 즉 보조원이라도 도장 찍어도 위반은 아니거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도장 찍어야 되고요. 이 두 사람이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부진정 연대 채무도 민법 용어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것은 민법 용어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쓰진 않았지만 연대보증 쓴 것과 비슷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고용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말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책임을 지고 있죠.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자, 고용인 다 했습니다. 다음은
네. 업무의 범위. 자, 22페이지 고용인은 다 했고요. 고용인. 고용인은 다 했고 업무의 범위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중개 업무의 범위. 1번 업무 지역 범위. 2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 3번 법인의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3번 법인의 겸업 제한을 별표하시고요. 시험에 법인의 겸업 제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요. 업무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는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역 범위가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개사는 업무 범위가 전국입니다. 그런데 소위 중개인의 업무 지역 범위 중개인이라고 하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분들은 자격증 없는 분들이죠.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개인의 업무 지역 범위는 원칙 시도입니다. 예외 이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 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중개인이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시험에는 중개인 관련된 것은 거의 잘 출제가 안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중개 대상물의 범위. 왜냐하면 중개 대상물의 범위라는 말이 우리 법 조문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중개인이 있을 때는 우리 중개상물은 토지, 건축물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즉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모두 다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굳이 없다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옛날에 10년 전까지는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3번에 있는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이게 별표 3개 해마다 출제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4번에 있다. 중개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중개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냐면 그 취지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사무소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즉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은 돈 되는 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만 해도 빅브라더라고 해서 대형 법인들이 매매는 독점하고 있습니다. 건물 택지 주임이라고 해서 일본 개인개업 공개사들은 월세 중개밖에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법인이 거의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개업 공개사가 능력만 있다면 돈 많이 벌 수도 있죠. 자, 그래서 2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겸업 범위를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업무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24페이지. 그러면 중개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업무가 박스 안에 있네요. 기역.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할 수 있습니다. 29회 때 출제됐는데요. 밑줄 지났잖아요. 상업용 건축물 대신에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하면 X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만 되고 임대업은 안 된다고 X 해놨죠. 돈 되는 거는 임대업을 해야 되잖아요. 임대업을 하면 월세 4,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 대행하면 만 원에서 5만 원 받아요. 관리 대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탁 관리형이 있고 자기 관리형이 있어요. 자기 관리형은 뭐냐면 방이 20개면 월세가 50만 원이면 무조건 공실이 있든 없든 1,000만 원씩 입금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수수료를 10% 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떼겠죠. 능력이 없으면 공실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 오히려 적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위탁 관리형은 공실이 나면 주인 책임으로 돌리고 그 대신에 방 한 개에 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럼 방 20개 정도 관리된 하면 2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한 달에 현업에서. 돈 안 된다고요. 월세 안 내면 그 계속 달라고 독촉해야 되고 이게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돈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할 수 있어요. 외국 법인들은 외국에서는 임대업 다 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분양 안 된 거 있으면 임대업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 외국에 큰 법인이 들어왔다가는 잘못하면 월급도 못 줍니다.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이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규제로 막아버리면 전부 안 되고 이렇게 하죠. 지금 뭐 부동산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팽창하면 언젠가는 폭발하고 터지죠. 타이어도 계속 바람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경기는 이게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렇게 딱 곡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단 형식으로 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도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만약에 화폐 개혁을 하면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더 폭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천 원이 일 원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천 원이 일 원이 되면 돈 가치가 10억짜리 부동산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천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10억짜리 부동산이. 맞나요? 백, 천분의 일로 두면 10억이면 1억. 100만 원밖에 안 하네. 100만 원. 100만 원이죠. 천 원이 일 원으로 되면 100만 원 아니에요. 10억이. 1억. 그렇죠. 천 원이 이런 되면 10억이 100만 원밖에 안 되면 사람들 느낌이 이때까지 10억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100만 원이라고 하면 싸다 생각하고 막 자꾸 살려고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리디노미네이션이 되면. 지금 화폐계획 아마 뭐 현 정부에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말들이 학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잖아요. 완전히 후진국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돈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달러가 1,000원밖에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1로 줄이버리면 미국 달러하고 가치가 비슷해지겠죠. 지금 유로화 같은 게 미국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보다 더 가치 없는 데도 있긴 있죠. 저기 베트남 같은 데 가면 몇만 동, 6만 동 뭐 이런 게 6만 동이 우리나라 돈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만 되고 임대업은 안 됩니다. 또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가능하지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은 임대 관리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의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 되는 걸 알아도
법인인 교육공개사는 이거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면 줘야 되고 직접 자기가 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국 대형법인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외국법인이라고 단정해버리면 WTO에 제소하면 이게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국법인 이런 말은 빼고 그냥 법인이라고만 해놨어요. 그 외국에서 항의하면 우리 법인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잖아요. 디귿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 대상 X, 일반인 대상 X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분양대행업은 되는데 분양업은 안 됩니다.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건 안 되고 남이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하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분양대행 수수료 소위 MGM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받아봐야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받잖아요. 직접 분양업을 하면 50% 정도 남아요. 분양이 성공되면. 미음에 보니까 그밖에 중개업에 부서되는 업무로서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서되는 용역의 알선업만 되고 용역업은 안 됩니다. 즉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개를 계속 반복하면 알선업이 되겠죠. 알선업은 되지만 용역업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위 중개인은 못합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그러면 이것 빼고 나머지는 중개인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법인의 겸업자는 법인은 여기에 있는 여섯 가지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여기에 있는 여섯 가지도 할 수 있고 이거 외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만약에 이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입찰 대리만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겸업 제한을 하면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법인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그리고 이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중개사무소 설치입니다. 모든 얘기는 안 적어놨지만 앞에 있어서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무소는 전부 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중개사무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물론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모든 사무소, 처음에 설치하는 사무소,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이전 후의 사무소 모두 똑같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건축법까지 만족시키려면 중개사무소는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있지만
오늘 등록 기준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3번 중개사무소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는데 1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중개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 대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1등록 1사무소. 그래서 이중사무소 또는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법인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일반 회사에서는 지사 또는 은행에서는 지점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사 지점 개념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분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트러스트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거 몇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사무소 설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사무소 설치 절차. 사무소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합니다.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하는데 어디다가 신고하느냐 하면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번 우리 서브노트 요약집은 2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3개가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첫 번째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원본이 아니고 4번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고 면적 제한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 하고 전자정보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제출하는 서류는 이 세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설치 요건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 군구를 제외한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제외한 시, 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가로 안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지금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데가 수원이죠. 그래서 수원에는 구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그러면 만약에 수원시 영통구에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수원시에는 분사무소를 최대한 둔다면 몇 개까지 둘 수 있다? 3개 둘 수 있죠. 구가 4개면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 구 이름은 암기할 필요는 없죠. 시험에 그건 안 나오니까. 어쨌든 3개 구가 총 4개니까 본사가 설치된 데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빼고 나머지 시군구별인데 구가 있으면 구별로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래서 3개 둘 수 있다. 각각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에 한 개씩 둘 수 있다.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는 구가 5개죠. 대구광역시는 8개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서울은 25개입니다. 구가. 구가 몇 개인지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뭐 구가 3개다 하고 시험에 내면 주된 사무소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 그럼 나머지 두 군데 구에만 가능하겠죠. 그런 사례로 나오면 풀 수는 있어야 돼. 구가 몇 개인지 암기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건 행정구역은 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수원시에 구가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수원 사는 사람이나 알지. 자, 그 다음에 4번 공동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공동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무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사무소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업무 정지되면 6개월 업무 정지됐으면 6개월 동안 업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합니다. 만약에 우리 학원이 6개월 동안 강의 못하게 해버리면 이 학원은 이 자리에서는 영원히 못합니다. 시험 볼 때까지 강의 못하는데 내년에 학생 모집하면 오겠냐고. 그 작년에 업무 정지 그 강의 못하게 정지당해가지고 강의 못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오겠죠. 소문나서. 그래서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동안 문 닫아 놓으면 손님이 왔다가 맨날 문 닫아 놓고 이러면 옆에 가서 물어보면 저희 업무 정지당했다 나쁜 짓 해가지고 이렇게 소문나면 손님 안 오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자격증 있는 사람 등록하게 해가지고 그냥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6개월 지나버리면 그 사람 폐업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편법을 알려드리면 지금은 업무 정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업무 정지 당한 사람은 폐업하고 폐업 안 한 상태에서 등록을 해버리면 공동사무소가 되잖아요. 폐업해버리면 그 자리는 다시 등록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폐업하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격증 있는 사람 고용해가지고 1년 동안 월급 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요. 그래놓고는 새로운 사람은 등록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업무 정지당한 사람이 나와서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해봤어요. 저 업무 정지당했는데 그 사람 당한 사람 지금도 업무하고 있던데요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른 사람이 등록했거든요 이러더라고요. 등록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지금 그 사람 앉아있던데요 하니까 아마 그 놀러 왔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폐업했어요 이렇게 등록관청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등록관청에 나가서 조사하지는 않아요. 민원 제기해도 조사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 폐업했는데 아마 오늘 놀러 왔나 보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한다고 완전히 6개월 문 닫아 놔버리면 그거는 영원히 재기불능이에요. 그 권리금 다 까먹고 월세는 월세대로 또 내야 되잖아요. 6개월 동안. 그건 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아예 이제 그냥 폐업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릴 수는 있겠죠.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넘겨버리면 내가 거기 업무 정지당한 사람 폐업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등록해도 돼요. 폐업 안 한 상태 등록하면 공동사무소니까 안 되겠죠. 폐업을 해야 돼. 그 폐업하면
폐업 기간이 1년이 넘어야 옛날 거 가지고 업무 정지 안 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월급 줘야 되니까 조심하시라고, 업무 정지 안 당하도록. 자, 그다음에 업무 정 공동사무소 설치 절차를 보면은 26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공동으로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지 그 건물주 승낙서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 설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 가령 A, B, C, D가 있으면 A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B가 사무소 이전하면 됩니다. 관할 구역 밖에 있어도. 그래서 시험에 이게 출제자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내다보면 약간 너무 깊이 수험생들이 따지다 보면 모순인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에 있는 중개사무소들끼리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옵니까? X입니까? 그 취지는 아마도 관할구역 밖에 있어도 이전 신고하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A, B를 따로따로 나눠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을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군데로 옮겨야 돼요. B가 A로 옮기든 A가 B로 옮기든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전 신고하면 B는 A 개업공개사 승낙서만 있으면 된다고요. A 건물주 승낙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관할구역 밖에서도 옮겨오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중구 있죠. 대전광역시에 중구에 A가 있고요. B는 유성구에 있으면 예, 이전 신고하면 가능하죠. 이 유성구가 2기 신도시죠. 2기 신도시, 도안 신도시가. 우리나라 1기 신도시는 1990년도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5개가 생겼고요. 2기 신도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12개가 생겼어요. 수도권에 10개, 충청권에 2개. 아산 신도시와 도안 신도시가 2기 신도시예요.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대규모 100만 평 이상 신도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5개. 그 외에 소규모 과천 같은 데는 택지지구라는 말을 써요. 100만 평이 안 되면 신도시라는 말을 못 쓰고요. 그래서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인구 30만 호 건설을 되죠. 30만 호. 2기 신도시가 60만 호 건설됩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신도시는 아직도 금단 신도시나 파주, 운정지구 이런 데는 아직도 지금 계속 입주자 모집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생기니까 거기에 전부 미분양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은 또 엄청난 불만이 많죠.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학개론의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님비 현상 또는 핀피 현상, 님비 현상, 님비. 핀피는 뭐 please in my front yard, 님비는 not in my back yard 이 말이죠. 모든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안 좋은 거는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말라. 좋은 거는 오라. 그 지금 3기 신도시 왕숙 그 남양주 왕숙 거기에 있는 분도 보니까 수용되는 사람은 싫다. 결사 반대고 수용되는 땅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환영하겠죠. 그 바로 옆에 땅이 논밭인데 지금 거기 바로 옆에 신도시 생기버리면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잖아. 수용은 안 되고 이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에게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정책 사실상은 이게 지금 엄청나게 데모하고 하던데 왜 하냐 물어보니까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 하겠어요? 안 해서 이렇게 발표해놓고 데모한다고 안 하면 정부 신뢰
안 하겠죠. 앞으로는 강제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아무리 데모를 하고 반대해도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학계론에 나와요. 이거 핀피, 님비 이런 거. 자, 시도 A로 이전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A가 있는 곳에다가 신규 등록을 A,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애초부터 두 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지 따로 별도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A, B, C, D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칸막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칸막이가. 현실적으로 칸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동을 사용하면 칸막이 없죠. 칸막이가 있으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별도의 사무실이에요. 그냥 개인사무소예요. 어느 정도 파티션 같은 거는 설치해놔도 되지만 완전히 칸막이로 못 다니게 해놓으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게 B가 손님 받아가지고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았어요. B 혼자 먹어야 됩니까? 4명이 나눠 먹어야 됩니까? 혼자 먹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기분 나쁘게 보고 있고, 만약에 혼자 먹으려고 하면 먹는다 하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손님 오면 서로 호객 행위해가지고 먼저 끌고 가야 되겠죠? 내가 하면 내가 다 받으니까. 그렇다고 또 똑같이 나누면 공산주의가 지금 자본주의보다 발달이 안 된 게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눠버리니까 뭐 내가 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받아먹는 거 똑같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분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가 없다는 얘기에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규정이 없어요. 나눠 먹으라는 말도 없고 혼자 먹으라는 말도 없어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데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요. 돈 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동사무소는 거의 없어요. 이게 분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알아서 해도 됩니다. 나눠 먹어도 되고 혼자 먹어도 되고. 칸막이는 없지만 사실상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도 따로따로 계셔야 되고 등록증도 따로따로 계셔야 되고 인장등록도 따로따로 보증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갑이라는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갑이 잘못했을 경우 그 손해배상은 갑하고 그를 고용한 A개업공개사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갑 혼자서 이 공동사무소 칸막이 없는데 4명을 공동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보조원으로서 이 4명을 다 보조해도 되는지 여부 국토부 요건에서는 안 된다. 이중소속에 해당되므로 만약에 A가 고용했으면 갑은 A만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공동으로 사용하다고 산다고 해서 간판에 공동사무소라고 써야 써붙여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거의 저는 두 번 봤는데요.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동사무소 성공한 것은 우리 동네에 하나 있어요. 동일공인중개사 사무소, 적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두 개 치보면 주소가 똑같아요. 그런데 간판에는 동일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간판 하나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그럼 안에 들어가면 등록증은 따로따로 게시해놨습니다. 자, 공동사무소에 관련된 내용 다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 보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자, 만약에 중개 사무소를 지금 이때까지 신도시 생긴 게 성공 여부가 이게 강남에 얼마나 가까우냐, 그리가 교통이 얼마나 편리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됐다 하더라고요. 물론 도안 신도시나 아산 신도시 빼고는.
예,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사무소를 강북구로 옮겼습니다. 사무소를. 예, 서울에 강남구, 강북구 다 있습니다. 강북구로 옮겼으면 이전을 했으면 이전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사 가면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했습니다. 2주 안에, 14일 안에. 근데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전 전에 다 신고했는데 지금은 이사 가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등록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신고필증 원본입니다. 원본.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제출하면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전에 업무정지 두 번 받고 1년 안에 옮겨서 또 한 번 업무정지에 해당된 위반 행위를 하면 이제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옮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강북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만약에 군포시로 이전을 했다면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즉 시장 군수구청장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본사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았다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번 밑에 보면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행정 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합니다.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고요. 자, 그 다음에 관할 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 관할구역 밖이라고 하면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밖을 말하는 거고요. 관할구역 안에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고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경우 이를 위반했을 때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 했습니다.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이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도교통부령의 이전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사무소 이전 절차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 인장 등록부터 하고요. 다음 주에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